우리 1년만 합시다. 딱 1년만. 그리고 그 뒤에 컴백 합시다. 누구세요? 원청 박정원 대리입니다. 당신 자리에 여기 없습니다. 1년 뒤 본사로 돌아갈 때까지 제 책임을 다할게요. 위장 전입하게요? 위장 전입 맞아요. 아, 저 여자 때문에 뭐 어쩌라고! 정은아, 난데 그 너네 서충실 씨라고 있지. 그 사람 금평이 안 좋대. 그 사람만 제쳐봐. 올 하반기 시작 전에 우리 중에 작업복 벗어야 될 사람 있어? 안주는 안 먹습니까? 서충실 씨는 여기서 뭐 하십니까? 부수이 불리는 중인데요. 욕심도 많으십니다. 오늘은 소장님도 같이 가시기로 했는데요? 생각하겠습니다. 기본 교육은 받고 왔습니다. 안 데리고 가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아, 그냥 한번 데리고 가봐요. 아, 한번 올라가면 다시 올라간다는 소리 안 하겠죠. 이건 특정 대상물 장애라고 하는 건데 어떤 대상물을 대할 때 공포가 몰려오는 겁니다. 저 끝났어요. 너 경고야. 한 번만 더 디바든 잘려. 제가 뭐가 디냐고요. 일을 줘야 일을 하죠. 누가 일을 안 줬다고 그래? 소장님한테 너무한 거 아니에요? 그만 좀 합시다. 대표한테 피해 끼친 거 있어요? 다른 쪽 소장들은 보내기만 하면 알아서 잘 맞는 쪽도 그만. 평가가 좀 내려가시면요. 작업자들도 소장님 사무실 허가내준 것도 그 언제 나갈 줄인가요? 시작해요. 밑에 보지 마시고 위에만 보고 올라가세요. 계단 올라간다고 생각하세요. 밤에도 뭐 같이 자고 그런 사이인가? 동료를 믿기는 개뿔! 열심히 일하면 뭐합니까? 배우도 못 받으면서 어? 근무복도 자기 돈으로 살고 이렇게 알바나 하고. 우리 같은 사람들 두 번 죽는 거 알아요? 한 번은 전기구에 한 번은 낙하. 34만 5천 볼트에 한 방에 가거든요. 근데 그런 거 하나도 안 무서워요. 우리가 무서운 거는 해고예요. 나 자리 이동했어. 응? 얼마 전에 이 자리. 이런 날은 작업 못해요. 전기가 공중으로 전도돼서 엄청 위험하거든요. 아, 이런 날 올라가라 그래. 우리가 제발 살 수 있게만 해달라고. 비108T에 도착했습니다. 이쪽 전기 차단하셨습니까?